귀엽다 우리 동생 성수. 지금은 정글과 바다의 부족원으로 잘 지내고 돌아오면 우리 꼭 한번 만나자. 꼭. 백만족 모두의 무사귀환을 기다리는 가족의 사랑과 기도를 담아 한국에서 누나가. 사실은 누나가 처음 수녀가 됐을 때 누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녀가 되는 걸 반대했어.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. 우리 부모님은 정말 몇 달 동안 계속 우셨던지 몰라.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명 누나를 응원해 준 사람이 나였었어. 후회할 거면 하라고. 그게 나한테 되게 중요했었던 건데. 근데 이제 내가 그게 어떤 거라는 걸 잘 몰랐지.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스노우원에 초대를 받았어. 같이 밥을 먹고 간다고 이제 가는데 수녀원 문이 철문이거든? 큰 철문이 있으면 이렇게 쪽문이 조그맣게 있잖아, 옆에. 그냥 그 쪽문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계속 내가 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거야. 내가 없어질 때까지 그 쪽문을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막 손을 흔드는 걸 보고 아, 내가 너무 섣불리 누나를 응원한 게 아닌가. 마음이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. 아마 누나는 이걸 못 보겠지. 수도원에서는 TV를 보지 않으니까. 하지만 언제가 볼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항상 나는 누나가 얼마나 가족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고 누나가 나한테 하는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다 똑같다고. 수도자든 회사원이든 연기자든 자기 생활이 수도라고 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나네. 항상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게. 사랑해. 먹고 사는 생존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카리브의 생존의 마지막 밤을 의미 있게 마무리한 백만족. 이제 캐리비언의 마지막 미션 그레이트 블루홀만이 남았습니다. 오늘은 드디어 캐리비언 생존의 마지막 날. 머문 자리는 깨끗이 일찍부터 섬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나갈 준비를 하는 병만족. 나가면 되는 거죠? 이 지긋지긋한 네. 몸을 빨리 떠나요. 4박 5일간 정들었던 쿵크섬도 안녕입니다. 힘든 생존 끝 녹초가 된 병만족.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? 김병만의 도전. 한 장 더 주세요. 모자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데 프리다이빙 20m를 넘어보는 거죠. 스카이다이빙 블루홀 상공에서 점프해서 바다로 랜딩하는 그것도 저만의 또 도전입니다.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내려오면서 제 태기처럼. 여기서 이제 강만이랑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고 이번에 이 도전 와서 가장 기대되는 도전이에요. 오빠 더 많아. 안전이 최고. 안전. 오빠 무사히. 파이팅 무사히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야. 노예 잘한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동영상이랑 자료로만 봤거든. 경만이는 사실은 한 13,000피트, 한 4,000피트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4,000피트 높이에서 300미터의 그 지름하로 떨어지는 랜딩을 하는 거잖아. 야, 이게 바람을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진짜 쉬운 게 아니야. 수상 랜딩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
지점을 그렇게 그려놓고 랜딩한다는 자체가 쉬운 거가 아니라고도 알고 있거든. 그것도 정말 잘 될지 궁금하고.